Dobra. Dobra. A. Vai. Vai. Ali, você chegou, chegou na nessa na. Ah, tá. Ah, 무슨 시큼시큼한 냄새. 옆으로 쫙 붙어, 형 붙어. 형 옆으로. 병원에 병원 애인 있나 물어보는데요. 병원 애인 있나? 없어요. 없나? 예, 옛날에 뭐 여자 썰 이런 거 좀 풀어줘. 병원아. 옛날에 여자 만났던 썰. 없어요. 아니 그렇게 또 대충 넘기지 말고 옛날 그때 네가 뭐 만났던 여자라든가 있을 거 아니야. 없다는 거 그럼 거짓말이지. 그럼 네가 무슨 뭐 석가모니냐? 어? 어? 자, 우리 병호 옛날 우리 여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어. 괜찮아. 우리 뭐 어차피 방송이기 때문에 괜찮다. 자. 옛날에 뭐 만났던 여자가 있나? 이거 있었을까? 좋아하는 여자라도 있었을 거 아니야? 어? 괜찮아. 뭐 부끄러운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여자 팬들도 생기는 거야. 이야기해봐. 뭐 첫 경험이야, 이 씨발.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아 이상 소리 안 돼요. 아니 첫 경험. 아니 이야기 해봐. 어? 워낙 사귀었어요.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때 사귀었다. 고등학교 몇 학년 때요? 고2 때부터 사귀었네. 고2 때부터 몇 학년 때까지? 19살까지. 고2 때부터 19살 때까지 사귀었는데, 예. 어, 이제 어떻게, 누가, 어, 1년 사귀었네. 1년 사귀었는데, 누가 먼저 좋다고? 원래 근데 사귀었어요. 그 여자 먼저 좋다고 했네. 아, 그, 예. 생각은 지금 됐어. 아, 그. 왜? 가슴 아픈 사랑이야? 양년이네, 양년. 양년, 왜, 양이. 괜찮아. 병원, 여러분, 좀 와봐. 아, 와봐. 아, 그, 썰 좀 풀어봐라, 형들. 궁금해 하니까. 뭐, 뻥이야, 씨. 아니, 그니까, 이야기해봐라. 괜찮다. 이야기해봐. 무슨 뻥이야, 맞구만은. 그래, 이야기해봐라. 어쩌다가 이제 처음에 사귀게 됐는데. 몰라요. 채팅에서 만난 것 같은데. 채팅에서 만났다고? 옛날에 세이 클럽. 세이 클럽에서? 예. 세이 클럽에서 채팅으로 이제 만났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나 일로 와.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 일로 와. 화면 잘 안 보니까. 자, 그래가지고. 내가 학교 마치고 만났는데요. 학교 마치고? 예, 친구랑 내가 둘이 가고. 아. 학교 밑에 공원 있는데, 그거 갔는데, 여자가 15명 왔던데. 여자가 5명 왔더라. 15명. 15명 왔더라. 니는 가보면 15라는 숫자를 엄청 좋아하네. 어? 저번에. 경찰 아니 택시기사 때렸을 때도 150명 때리고 합의도 150만원에 보고 그리고 여자가 만났는데 여자가 왔는데 15명이 왔다. 네. 아 그래가지고 무슨 씨. 아이 그러니까 신경쓰지마 형한테 이야기해. 형 보면서 이야기해. 그래가지고 만나러 갔는데 친구가 공원에 갔는데 여자의 차에 담배 불 붙이던데. 뭐라고? 담배 불 붙여 차대로 담배씨 하나 꺼내가 차대로 담배 불 붙이는데 누가? 네가? 여자들이요. 아 여자들이 담배 불을 붙이더라. 친구들하고. 아 붙이더라. 근데 제 마지막에 좀 당겨라. 제 마지막에 안경 끼고 모범생들 끌려왔는 것 같던데요. 어? 모범생들이 끌려왔다고? 네 마지막에 15번째 여자는 안경 끼고 어. 담배 안 핀다니까 여자가 저의 학생을 그때 했는데 기대 때리지만. 아, 이제 니가 채팅으로 만난 여자가 15명을 끌고 왔는데? 야, 마지막 여자 모범생인데 끌려왔어. 아, 모범생인데 끌려왔는데 담배 안 폈다니까 니 앞에서 때리더라. 아, 그 애가 친구는 가득한데 안 나오고 계속 여자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내보고 내가 친구 보고 가득했는데 학교 쪽으로 올라왔는데 전화 온 거예요, 전화. 노래방 사각하면서. 노래방을 리보고 쏘라고 하더라. 야, 어. 그 노래방 비주고 친구랑 당구 치고 어. 집에 갔죠. 아 그게 다야? 예. 채팅으로 만났는데 그 여자가 15명을 데리고 왔는데 15명한테 담배를 하나씩 다 주더니 맨 마지막한테 담배 펴라 했는데 안 핀다니까 바로 때리고 나서 네가 이제 가자고 갔는데 예. 노래방 쏘라 해가지고 노래방 네가 계산해주고 노래방비 주고 친구랑 나는 당구 치러 갔네. 그럼 호구네 네가. 왜요?
아니 호구네. 아니 채팅으로 만났는데 뭐 어떻게 빵집에 앉아갖고 떡볶이집에 앉아갖고 떡볶이를 먹은 것도 아니고 어? 어, 그거 가는데 15명 올라와가지고 노래방인데 라고 했으면은 니가 호구지 됐네. 왜요? 내가 호구지 했어. 맞잖아. 노래방비만 계산해주고 왔다며. 네. 그럼 니가 호구지 한 거네 미친놈아. 어? 냄새가. 이제 첫사랑이 형이 어릴 때 그 강원도 촌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 어, 강원도 촌에서 자라다 보니까는 거기는 다 농촌이고 개울이고 이제 이런 것밖에 없어. 어, 개울가밖에 없었는데. 아니, 여학생이 이제 내가 좋대. 어? 그래, 이제 뭐,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어, 이제, 나는 별로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했지. 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이 여자가, 어,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만났지. 어릴 때 만났지. 만나고 이제 집에 학교 맞춰 집에 가는 길이 같은 길이다. 그래 그 같은 그 개울가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집에 가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시내가에 발을 담그고 그 여자친구가 이제 뭐 토끼풀 꺾어갖고 반지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이제 뭐 서로 좋아하고 만나다가 내가 전학을 가야 되는 상황이 왔어. 전학을 가야 되는 상황이 왔어. 전학을 가야 되는데 울더라고. 그 여자가 많이 울었어. 가지 마라고 이제 그래 했는데 나중에 어른이 돼갖고 보자. 어른이 돼갖고 보자 했는데 갑자기 이제 삽을 들고 오더라고. 지 따라 가재. 그래갖고 산에 갔어. 산에 갔는데 나무 있는데 무슨 된장 그 통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뭐 편지를 적었더라고. 그래 10년 뒤에 이곳에서 오늘 이 시간에 만나자 하더라고. 그럼 10년 뒤에 갔지. 저번에 강원도 가는 방송 그때가 10년째다. 내가 저번에 방송하다가 강원도 갔잖아. 친구들 보러 간다고. 그때가 10년째였어. 근데 그 같은 그 캡슐을 묻어놓은 데가 재개발이 돼가지고 건물이 다 들어섰더라. 그댄 곁에 없지만 그래서 뭐 그녀를 다시 만날 수는 없지.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그게 첫사랑이냐? 그냥 대충 알아들어라 스바로 막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 뭐 사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전학을 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 많이 방황했다. 사실상 그 이사를 와가지고 집을 몇 번 나가갖고 원래 살던 곳까지 찾아가 버렸지. 그래서 집에 찾아가는데 그날 비가 엄청 왔는데 걔들 집에 창문이 있어. 창문이 있는데 비를 엄청 맞으면서 이제 내가 그 당시는 이제 뭐 삐삐 이런 것도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울고 있더라고. 엉엉 울고 있더라고. 그래. 창문 두드렸지. 그들 막 딱 보더라고. 그 여자 뛰쳐나오고 같이 이제 비 맞으면서. 에휴, 그래도 머리 좋다. 영하 몇 편을 빠르게 진행하네. 첫사랑 이야기하면 길지. 길다. 근데 항상 형은 여자들한테 대시를 받았다. 대시를 항상 받았어. 형이 이렇게 뭐 좋다고 이야기를 안 해. 안 한데도 항상 대시를 하더라, 여자들이. 대시를 항상 하고, 여자들이 먼저, 자, 우리 명물 형님께서
자, 여포 명물형님 100개 감사함, 109개 감사합니다. 예, 명물형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포 명물형님 109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항상 대시를 항상 받다 보니까 내가 좀 거만해지더라고. 어릴 때 좋다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여자들 다 이제는 뭐 시집가고 애기 놓고 이제 나만 혼자야. 그때 내가 저 일찌감치 정신 차려고 딱 오른 딱 여자 있었으면 그때 딱 잡아가지고 장가 갔으면 또 내 인생이 좀 틀려 팔자 좀 틀려졌을 텐데, 그지? 그래서 아직도 그만. 아니 뭐 형님 뭐 형님 예 아니 암만 색깔을 바꿔갖고 살지만은 형님 예 물이 잘 안 빠지네요 형님. 형님 진짜 슈퍼스타 K 테이커스 멤버 중 그걸 알겠다 어? 그 빡빡머리 이야기하지 그래 알았다. 나쁜 남자 스타일입니다요. 아니요 뭐 나쁜 남자 스타일이야. 여자한테 뭐 진짜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싶으면은 진짜 뭐 어? 잘하지 잘해. 내 여자다 싶으면 잘해. 아무 여자한테 잘하는 게 아니고 내 여자다 싶으면은 이 여자 진짜 내 여자다 싶으면은 올인하지. 형은 단 한 번도 여자들한테 뭐 가방 이런 걸 사줘본 적이 없다. 뭐 지갑 이런 거 뭐 오빠 뭐 사주세요. 마찰로 가라. 어? 마찰로 가라. 어디서 뭐 개인기를 취하고 있어. 이게 돌았나 가라 하고 어? 오빠 뭐 먹고 싶어요 뭐 사주세요 저로 가라. 다 가라 했다. 뭐 사주세요 뭐 먹고 싶어요 뭐 다 보냈다. 그렇게 보낸 여자들이 밤새도록 계산기 돌려도 몇 명인지 답이 안 나온다. 그 중에 분명히 옳은 여자가 있었을 텐데, 그지? 가방 지갑 옷 대신에 월세 내준 거 아이가. 생활비는 좀 줬지. 생활비는 좀 줬지. 무슨 월세를 내주냐 임마. 어? 무슨 월세를 내줘. 생활비는 암만 밖에 나가서 술을 먹고 다니고 밖에 나가서 암만 바보짓을 하고 다녀도 생활비는 뭐 정확하게 그것도 줘야되는 게 남자지. 자, 태풍의 여자님께서 4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예? 여보님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건가요?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들 중에 제일 어이없었던 여자 뽑자면은 형 1년에 선배분이 계셨어. 형 1년에 선배분이 계셨는데 선배분께서 한날 전화가 왔어. 어디야? 빨리 뛰어와. 이해하겠습니다. 갔지? 어? 갔는데 형님께서 어? 여자 동생을 하나 소개해준대. 나하고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그래서 뭐 쉽게 이야기해서 원나잇을 했지. 이제 형님하고 이제 술을 먹고 자리를 하고 1차, 2차, 3차 먹고 나는 이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진심이다. 나는 형은 항상 그 집에 먼저 내려주고 이제 뭐 한 뭐 한 몇 번 보는데 계속 자기 집에 가자 하더라고. 가서 한 잔 더 먹자 하더라고. 그래서 올라갔지. 오피스텔에 올라갔어. 올라가서 술을 먹는데 이부 자리를 딱 깔아주더라. 자라고 자는데 그때는 형이 코를 엄청나게 골았다. 진짜 나는 그 여자가 아직까지도 선생님 최악의 여자였어. 분명히 술 먹기 전까지만 해도 좋다고 막 이래 했었는데 그 여자는 잠잘 때 옆에서 누가 딸그락 소리만 나도 눈을 바로 뜬대. 근데 걷다 대고 내가 이제 코를 골았는데 자고 일었는데 여자가 밥을 떡 해놨어. 근데 표정이 안 좋아. 오빠 때문에 잠 한 시 못 잤다고. 그래서 밥 먹고 나왔어. 나왔는데 그 뒤로 전화 한 통 없더라. 그 뒤로 전화 한 통 없어요.
하루 종일 코를 골아서 자면서 코를 계속 골아서 그래서 형님한테 연락이 왔다대. 코 진짜 너무 골더라고. 그래서 못 만나겠다고. 그래서 코 골아서 뭐 그냥 뭐 끝났지. 끝났어. 최악의 여자야. 그럼 뭐 형 만나는 여자들은 또 형이 코 골고 이러면은 자기들이 뭐 그냥 적응을 한다. 코 골고 이런 것도 다 적응하고. 진짜 뭐 예민하고 그러면 스폰지 어디 귀에 꼽아놓는다든가 이어폰 꽂고 잔다든가 그래서 점점 이렇게 좀 적응을 하는데 근성이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근성 안아주지요. 코골아서 까였어. 코골아서 이래서 결혼할 때 신혼여행 끝까지 끝날 때까지도 몰라. 뭐 너희들 뭐 코골아서 너 여자한테 차해 봤냐? 미량 응급실설 그 뭐 다 알면서 그 왜 계속 그 풀라고 하냐? 그 뭐 옛날에 뭐 그 뭐 썰 그런 거 뭐 형 이제 그런 거 이야기 안 하고 싶다. 형 건달도 아니잖아. 너가 아는데 뭐 계속 그 건달 옛날에 있었던 썰 그런 거 뭐 풀어달라고. 그거는 동생들한테 들어 그냥. BJ들 동생들한테 그냥 들어라. 내가 이야기한다 뭐 이야기 해봐야 뭐 괜히 뭐 내 자랑 뭐 그것도 자랑이라고 뭐 자랑썰 하는 거 같고. 그러니까 나 다른 동생들 그 당시 뭐 그 동생들한테 들어라. 과연 코골이 때문일까? 아 코골이 때문이라고요 이 양반아. 뭐 장난하나. 아 오빠 동생 너무 코골아서 연락 못하겠다고 잠안심 못잤다고 그런 이야기 했다잖아. 그래 형님이 그래서 코골이 수술을 하든가 살 좀 빼라 했다고 내한테. 포야 이야기 하십시오. 아 무슨 뻔데기예요. 좀 말 같은 소리 그런 성드립 하지 마세요. 에? 성드립 하지 마십시오. 뭔 뻔데기야 임마. 형님 옛날에 만났던 여자 중에 안 울게라는 아가 있었어. 안 울게. 형 친구들 다 안다. 안 울게. 술만 처먹으면 운다. 술만 처먹으면. 술만 처먹으면 울어. 그래서 내가 술을 항상 못 먹게 하는데 몰래 나가갖고 지 친구들하고 처먹고. 예 가댕이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시오. 하나 전화가 오더라고. 전화가 왔어. 지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오빠 지금 미연이 지금 술 많이 돼가지고 지금 이빨이 돼갖고 지금 있는데 옆에서 후우우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열받아갖고 근데 집에서 잔다며 돌았나? 희망이냐고 안 울게 안 울게. 술만 먹으면 울어. 술만 먹으면 그냥 자동이야 우는 게. 그 여자도 좀 최악이었지 아주. 최악이었지. 맨날 울고 그래가지고 술만 먹으면 우는 여자들이 있어요. 내하고 둘이 먹잖아. 내하고 둘이 뭐 예를 들어서 먹잖아. 그래도 운다 술 먹으면. 그러니까 뭐 오빠 뭐 그래서 좋았고 뭐 이래서 섭섭했다면서 또 울고. 안 울게. 에휴 요새도 뭐 내가 타도 울겠다. 여포랑 술 먹으면. 형님 저 술 먹으면 얼마나 형님 저 깔끔한 줄 아십니까 형님. 예? 저 형님 술 먹으면은 뭐 형님 술 먹고 어디 가갖고 형님 뭐 개구신 지길 것 같아도 뭐 술을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먹었는데 상대방 같이 술자리 하는 사람이 정말 뭐 매너 없고 예? 이렇게 뭐 예 그런 거 뭐 잘 매너 없이 이렇게 행동하고 그러면은 형님 예 못했게 하죠 또. 예 개박으로 내뿌죠 형님. 근데 진짜 매너 저 형님 술 먹고도 저는 또 싸움도 잘 안 합니다 형님. 오히려 술 되면은 몸에 장군신이 한 5마리 들어와 가지고 막 씩씩해지는 아들 있잖아. 술 먹어도 뭐 그래 안 합니다. 근데 자 공과 사 구분 못 하고 내뿜으면은 그 진짜 그거는 사고지만은.
장군 신 많이 들어온 아들이 있다. 옛날에 형 친구 있었는데, 형 친구는 그 순경차에 그냥 올라가는 걸 좋아하대. 그 본네들을. 칼춤춘다, 진짜로. 순경차가 오잖아. 백차가 오잖아. 지가 뭐 싸움을 한, 뭐, 예를 들어서 술이 이빨이 돼가지고 이제 싸운다. 다른 사람하고 싸운다. 근데 뭐, 위용 오제. 그러면은 그 희한하게 그걸 뛰어 올라가고 차 본네들이 올라가고 그러대. 어? 그가 대참 누구 보고 그냥. 장군 신들어온 아들 중에 뭐 그런 친구들도 있다.